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지하를 파도 또 지하가 있다. 주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연일 추락하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가 포문을 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닝 쇼크를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전년비 75%나 감소했습니다. SK온도 뭐 적자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홀로 2천억 원대 흑자 유지 기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이미 이를 선 반영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방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 건지 남인호 수장님 좀 현시점 배터리 셀 업체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밤에 있을 22대 총선 개장 상황 보시라면 매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LG 엔솔과 SK 이노베이션은 1분기 실적 저조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만 유일하게 흑자 전환했고요. 아니, 흑자를 냈고요. 아마 요 부분은 당분간 좀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 일단 2차 전지의 주가 저점이 저는 2분기 안에 나오리라 봅니다. 즉, 4월, 5월, 6월 중에 이 배터리 3사의 저점이 나올 것이다가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배터리 업체 모든,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배터리 업체 영업이익 전부 합치면 얼마쯤 될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그것이 6조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을 6조 원을 냈는데 우리 배터리 사의 모든 영업이익이 6조가 안 된다면은 최소한도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비중보다는 적게 보유하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점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2차 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저는 10%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LG 엔솔의 가격, 그리고 삼성 SDI 가격이 지금 각각 37만 4천 원, 41만 1천 원,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이 11만 7천 원입니다. 이미 저는 주가는 그 상당 부분 악재가 반영됐다. 더 이상 매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떨어졌다. 곧 저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배터리 업계 하반기 이후에 반등세를 탈 것이란 전망,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뭐 괜찮은 전략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한달새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에 이렇게 빚까지 내갖고 몰빵 투자를 하는지 반종민 소장이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잔고 관련된 게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니까는 그전 거래일 때 신용잔고가 한약 19조 4,8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스피에 경우에는 이제 10조 4천억을 기록을 했고 코스닥에는 한 9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10조 그 코스피는 10조 4천억이고 코스닥은 9조를 좀 기록을 했는데 2월 말 기준으로 한 18조 5,262억 원에서 약한 9천억에서 1조 가량의 좀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비트 쪽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용잔고 비율 상위 순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제가 코스피 쪽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한신기계 그리고 KTCS 전력원전 관련 중인 광명전기가 1, 2, 3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하고 유리기판으로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등으로 순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잔고 비율 상위 종목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큰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동성이 매우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계속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에 지금 반도체 역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 전날 그전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신용잔고가 5,072억 원으로 연초 대비 한93% 급증을 했고요. 오, SK 하이닉스 역시 60% 증가를 했고 이 외에 지금 한미 반도체와 SP
HP SP의 경우에도 지금 신용잔고 비율이 계속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 5% 이상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 지수는 한 8%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평균 한 19조 7천억을 기록을 했을 때 그 다음 달에 한 16조 9천억으로 이제 줄었을 때 과정을 봤을 때는 조정폭이 매우 길었을 때도 결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것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19조 4,80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더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추후에는 이게 조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손실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미순을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나오는 저 그래프를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HB 테크놀로지 빼고는 일주일 동안 뭐 거의 하락을 많이 했네요.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B2가 급증한 시장. 여러분, 무리한 신용은 큰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은 한국경제TV와 함께하시죠. 맞습니다. 네, 이어서 열심히 주름 편히 주가도 폈다. 상승 탄력 제대로 받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최근 한 달간 주가가 43%나 오른 기업, 바로 실펌엑스 비올인데요. 비올뿐 아니라 클래시스, 원택 등 미용 의료기기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실적까지 감안을 하면 현재의 주가 상승의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이슈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느냐가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빠르게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진 이유가 결국엔 면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이런 이제 면세 관련된 기업이 일매출이 최대를 경신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 수술이 이제 면세 쪽으로 텍스 리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굉장히 가장 크게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술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소송권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 특허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고요. 비올 쪽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 부분에서 이제 승소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사실 실적 인모드발에 대한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 이 소송권에서의 피해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주요 지역들로의 확장 이슈가 나오면서 각각의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큰 폭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나 태국 시장이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원택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태국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자리가 아직 한 자릿수인데 앞으로의 점유율 확대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출 지역의 다변화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직전에 우리 홍 박사의 공략주에서도 뭐 4월, 5월 이제 중국, 일본의 휴가 시즌 이제 특히 이제 일본에는 골든위크가 4월 말부터 있죠. 일주일 동안 고 여행객 증가를 하면서 이런 미용 의료기기 또 여행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용 의료기기주와 더불어서 세금 환급해주는 그런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볼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뛰는 구리 가격에 나는 LS 주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구리뿐만 아닙니다. 원유, 금 같은 원자재 가격 모두 치솟고 있는데 구리 가격과 연관성이 큰 기업 LS 주가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강석훈 PB가
전해주시죠. 예, 구리 가격이 최근 크게 뛰는 것은 이제 공급으로 인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는 이제 중국의 경기에 동행해서 중국의 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여왔는데 그러한 로직은 이제 탈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나마라든지 페루 등 대규모의 광산 폐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중국의 제련소에서도 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리 쪽에서의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라고 하는 것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PMI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경기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구리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LS의 주가도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26%가량 올라게 됐는데요. 현재 11만 2천 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주사인 LS는 이 구리 재련부터 중전 기기까지 전기와 구리에 집중해서 사업을 수직계열화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선의 원재료라고 하는 것을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재료가 80% 정도가 이 전기동이 차지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이 판매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가가 늘면서 매 제품당 받을 수 있는 마진의 폭도 함께 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도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범용 AI를 위한 전용 데이터 센터도 함께 지어지면서 이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전력망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망도 많이 노후화돼서 워린 버핏이 얼마 전에 이 화재, 이 산불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짚어낼 정도로 전력망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와 함께 신규 수요도 크게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전선과 변압기, 해저 케이블을 맡아서 생산하는 LS의 그룹의 주가도 크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예상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수요까지도 더해져서 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망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곳은 주로 해외인데 LS는 국내 전선 업체 가운데 이 해외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LS 전선 매출액 중 절반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이뿐만 아니라 광케이블 투자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9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LS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진단해 주셨는데 사실 구리 가격 상승과 동행하는 것이 또 이구산업, 풍산,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탑픽 종목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래도 LS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구리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선과 전력기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풍산이라든지 이구산업이라는 곳도 사실은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을 재련해서 만드는 곳이긴 한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역시나 이 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 한 대를 짓게 되면은 2,000톤에 가까운 이제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LS 그룹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AI 확산하니까 예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에 2,000톤의 구리라니요. 일단 관련해서 LS의 추가 상승 여력 진단해 주신 만큼 주가 추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KB증권은 크래프톤 목표 주가를 27만 5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신작 출시를 통해 펀더멘탈 개선 또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도 전망했고요. 오늘 아침 상선증권 역시 배틀그라운드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시스템입니다. 키움증권은 하나시스템과 관련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방산 그리고 ICT 부문이 호실적을 기록하리라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방산 및 우주 부분에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만 8천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인텔리안테크를 목표 주가를 기존의 9만 1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R&D 투자를 늘렸다며 당장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판 안테나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며 안전성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가 유지된 종목들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를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AI 주식이라고 평가하며 2분기 엔비디아 HBM3 인증이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AI 산업 내 최소 주주로 제시했으며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신한투자증권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업종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됐다며 최근 이렇게 S5일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유가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이혜연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국내 철강업계 원재료 가격 하락과 중국의 감산 소식 등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는 전혀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한숨만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자 남인우 소장님, 과연 무엇이 해소되어야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들 좀 주가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참 그걸 찾기가 힘든데요. 최근에 우리 철강업에 긍정적인 재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철강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석의 가격이 약 9% 정도 내려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수익 좋아지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경쟁 국가인 중국이 온 4월 달에 철강 생산을요 약 20만 톤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만 톤이면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 등 철강업종의 주가가 못 오르느냐?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재고 때문입니다. 지금 3월 말 기준에서 우리 국내입니다. 철강업종의 재고 자산이 약 한 39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자그마치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재고가 그만큼 쌓여있다면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쌓여있던 물건을 먼저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호재가 있더라도 철강업종의 기업 수익이 크게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가에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40만 3천 원, 현대제철 3만 2천 원입니다. 말 그대로 작년 하반기 주가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6개월 동안 주가 오른 게 거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바이, 지금 사세요. 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와 비슷한 괴를 이룰 것 같은데요. 2분기, 즉 4, 5, 6, 요 3개월 안에 철강업종도 이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업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실적 개선세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중국의 3월 CPI 나옵니다. 그동안에 계속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가가 좀 뛰어지는 걸 뭐 선호를 하겠죠. 어쨌든 그거 나오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업 쪽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인고의 시간을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엔터주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국내 엔터 기업 가운데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된 건데요. 대기업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안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찌됐든 어떤 내용인지 강석훈 PB 전해주시죠. 기사 핵심적인 내용부터 일단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일반 계열사의 자산 총액과 그리고 금융 계열사의 자산 총액을 더한 자산을 이 공정 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정 자산이 5조 원을 넘게 되면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기업 집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하이브의 자산은 전년 대비해서 9.8% 증가하게 돼서 지금 대략 5조 3,457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5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사 최초로 이 5조 원대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이 공시 의무라든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5월 1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공정위가 답변했기 때문에 이때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제 엔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 엔터사들은 사실은 전반적인 시장의 주목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앨범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이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다. 즉 피크아웃의 논란을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센티멘털도 좀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시장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AI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업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엔터주의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확실히 과매도관이 있기도 하고 또 2분기로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앨범 쪽 감소는 이제 분명 있겠지만은 음원이라든지 스트리밍 쪽 고성장으로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2분기에 들어가면서 신규 IP라든지
SNG 대형 IP들이 대거 나오게 된다. 대표적으로 아일릿, 베이비몬스터, 넥스트지, 그리고 NCT 드림 이라든지 2x2 이런 여러 아이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하반기 일본의 뿌리 깊은 엔터사인 자니스 그룹이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남자 아이돌 IP 쪽은 사실상 무주공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K-POP 트레이닝 시스템을 결합해서 일본의 현지 아이돌들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경험들이 있는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작년 말 홍백 가합전이라든지 NCT 위시가 이제 도쿄돔에서 이 데뷔 쇼케이스를 좀 가졌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로 앞으로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추천주라고 말씀드리자면은 하이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의 실적 자체는 조금 안 좋게 나오겠지만은 2분기와 4분기에서 이 큰 실적 증가세를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이브라고 하는 곳은 해외 레이블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케이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음원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앨범 감소라고 하는 위기를 좀 타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서 아티스트의 라인업도 사실 괜찮습니다. 신규 IP라고 한다면은 이 투바투라든지 캣사이라고 하는 것 들이 2분기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 BTS 진이 6월 달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홉도 10월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이 전역회 활동을 좀 기대한다면은 이 모멘텀으로서 이 기업을 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인 여자 걸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베이비몬스터도 그렇고, 아일릿 아세요? 아니 뭐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만. 오, 네. 뉴진스의 동생 그룹이죠. 아일리트 데뷔라고, 또 다음 달에는 뉴진스가 컴백을 하고 2x2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2분기 이후 엔터사들 기대할 요소들 하나씩 짚어주신 만큼 엔터주들 좀 시원하게 반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 주가 42만 원에 있던 게 지금 네. 21만 원이니까요. BTS 또 멤버들 또 민간인으로 또 속속 또 네. 예, 복귀하죠. 멤버 진부터 6월 달에 제대를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BTS의 완전체도 하루빨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증시 입성을 눈앞에 둔 예비 상장사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IPO를 앞둔 기업들이 들어오는 자금으로 먼저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증시 상장의 목적이 채무 상환이라면 이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종민 소장님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신규 상장을 하는데 채무 상환이면 좀 주의는 당연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예비 상장사 중에 이달에 좀 상장하는 기업이 제일 M&S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하스가 좀 상장할 예정인데, 이 세 기업들의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 계획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업을 좀 살펴봤을 때, 현재 12일까지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제일 M&S의 경우에는 2차전지 그 미신 장비 업체이긴 합니다. 근데 그 357억 원 중에 한 82%를 은행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2022년 때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고객사 확대 수주 증가,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매입 채무가 증가한 것이 좀 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환금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을 한다라고 좀 내용이 나왔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일단 지금 작년 부채 비율이 340%가 넘었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일 MMS의 경우에는 매출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610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증가는 하긴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19억에서 17억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2차전지 업황에 따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4일부터 수요 예측이 들어가는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긴 한데, 지금 133억 원 규모 중에 그 약 24억 원을 차입금 상환 계획을 좀 밝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 2022년 때 7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98억 원의 영업 손실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 16일부터 수요 예측이 들어가는 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역시 27% 차입금 상환 계획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은 증가는 했는데 영업이익 역시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차입금 상환 계획이 과연 이게 지금 올바른 것인가는 좀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신규 상장제를 좀 체크를 하실 때 다가가실 때 일단 지금 자금 사용 목적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꼼꼼히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채무 상환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용 목적 스케줄 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그 올해 기준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025년, 26년까지 자금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보호 예수에 대한 기간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장을 했다 해서 무조건 뛰어들어 가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시큐레터라는 기업이 감사 보고서 거절이 떴는데 이게 지금 그 작년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파두 역시 지금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상환 목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디에 있는지 하창한 본부장이 전해주시죠. 네,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CPI에 대한 영향과 총선에 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미국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조정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일의 경우에는 뭐 HBM을 필두로 이제 전거래에 좀 이슈가 있었던 뭐 SNS텍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현재 시점에서도 1억 이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NFT라든지 STO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쪽으로도 수급 쏠림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저축은행 같은 좀 이제 고금리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도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대가 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라는 점, 특히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벤트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와 그리고 천연가스 이쪽으로 연관성이 있는 게 이제 천연가스 쪽과 물류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해운이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타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구리나 이런 쪽은 계속 선물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앞에서 잘 말씀해주신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에다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급의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업종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됐을 때는 산업군별로 당일에 대한 수급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다음 거래일에 좀 대응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CPI 충격 오늘은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오늘 밤에는 유럽중앙은행 오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같은 미국의 이제 금융회사들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이제 쏟아집니다.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시즌 이제 막 시작됐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데프 여기 환율이 지금 6원 넘게 오르면서 1361원에서 호가 형성하고 있거든요.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 좀 부담스럽게 펼쳐질 것 같은 가운데 오늘 또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책 모멘텀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남인호 회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사자성으로 내우 외환이라 그러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CPI 때문에 또 우리 국내 시장 어떻습니까? 어찌 됐건 간에 여당이 큰 차이로 패배함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표출될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오늘 27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약세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024년도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계좌의 왼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쪽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보여서 주가가 만일에 2700포인트
4,600포인트대를 내주고 2,600포인트대로 들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는 앞전에 삼성전자 8만 5천 사는 것 반대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25만 원 저 같으면 안 산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보는 금년에 삼성전자의 고점은 99,900원에 팔겠다. 현대차는 299,000원에 팔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은요. 절대로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게 돈 버는 거지 샀다 팔았다 절대 그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부터 조정이 시작된다고 해도 너무 위축된 마음 갖지 마시고 2,700 밑에서 오히려 우량주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량주를 저가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도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또 그래도 밤사이 올랐고 테슬라는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 PBR 관련 종목들 밸류업 정책 모멘텀을 업고 갔던 종목들은 또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하락하고 2차전지도 하락하고 반도체만 오늘도 활발하게 순환매가 펼쳐질까요? 순환매는 펼쳐질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했지만 B2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하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알차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